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만주족은 한족의 적장자 제도를 따르지 않고 유능한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청태조인 누르하치는 친왕회의에서 추대받은 황자가 대칸이 되게 했고 그것에 따라 황팔자였던 홍타이지가 차기 황제 숭덕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홍타이지는 정치적 강화를 위해 다른 버일러들과 유언을 조작하여 누르하치의 사랑을 받았던 새 황자의 어머니 아바하이를 순장시켰다는 의혹을 남겼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홍타이지가 50대 초반에 어떤 유조도 남기지 않고 돌연사하자 친왕회의는 6세의 푸린을 차기 황제 순치제로 즉위시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능력주의보다는 도르곤파와 홍타이지 장남파의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섭정왕 도르곤 밑에서 무력했던 순치제는 친정후 총애한 동학기가 죽자 정치의 뜻을 잃었고 얼마 후에 천연도에 걸려 위독해지자 측실소생인 8세 현엽에게 황위를 승계한다는 유지조서를 남기고 24세에 요절했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유조를 통해 후계자를 결정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순치제가 죽었을 때 효장태후가 황위쟁탈전이 일어날 틈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최고 대신들에게 알렸고 장례식 후의 절차에 따라 빠르게 순치제의 유조를 공개하여 현엽을 제위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순치제는 현엽을 어릴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효장태후의 권유와 독일 선교사 아담샤리 현엽은 이미 천연두를 알았기에 평생 면역이 생겼다고 하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강희대제로 불릴 정도로 청나라를 큰 제국으로 성장시키고 안정시킨 강희제입니다. 그는 오늘날 세계사에 견주어도 뛰어난 황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드물게 문물을 갖춘 황제로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쓰기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회갑을 넘겨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근면함과 신중함을 국정 철학으로 삼고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건청문에서의 어전회의를 몸소 주재하고 어문청정했으며 대만까지 접수하여 중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만들었고 학문이나 문화나 종교면에서도 강건성세에 단단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도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강희제는 어릴 때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황자들 교육에도 철저하고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에게는 요절한 아들들까지 포함하면 총 35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의 재위 기간은 60여 년으로 매우 길었습니다. 강희제는 유교 사상에 따르고 황자들끼리 싸우는 것을 막고자 22살 되던 강희 13년에 효성인 황후가 아들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사망하자 적자인 그 아들을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황태자로 책봉된 윤희는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인지 35년간 조정에 있는 동안 자신의 위세만 믿고 황태자 파벌을 만들고 점차 난폭해지며 안하무인이 되었고 주색잡기에 빠졌습니다. 윤희이 완전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자 강희제는 강희 47년에 윤희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심만만한 나머지 황자들에게 파벌을 형성하고 황위를 호시탐탐 노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황태자 그룹 외에도 장자 그룹, 황팔자 그룹, 황사자 그룹이 쟁탈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강희제는 윤희이 모함을 당한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윤잉을 다시 황태자로 복위시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잉이 반성은커녕 다시 역모를 꾀하고 조색잡기에 빠져 강희제의 후궁까지 건드리자 강희제는 강희 51년에 다시 윤잉을 폐위시켰습니다. 윤잉은 함안궁에 연금되었고 그곳에서 52세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틈에 황사자 그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황사자였던 윤지는 강희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읽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인내와 우애 그리고 효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재위 말년의 황자들의 싸움에 크게 상심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희제가 죽자 황사자 윤진이 차기 황제로 즉위했는데 그가 바로 옹정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옹정제의 즉위는 강희제의 유조에 따른 것이었고 윤진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과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윤진은 강희제의 유지에 따라 승계했다고 하지만 일설에서는 윤진이 유조의 황 14자를
황사자로 고쳤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하여 강희재의 유조를 임종 당일인 13일에 발표하지 않고 며칠 후인 16일에 웅사이에게 발표하게 했으며 유조를 낭독하는 자리에 다른 황자들은 자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희재가 살아생전 황제 승계 사실을 당사자인 윤진에게 말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직접 말하지 않았고 부음이 전해지자 자금성의 9개 성문을 6일간 닫아 황자들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등 정변을 방불케 했습니다. 더욱이 윤진은 옹정제로 즉위한 후 많은 나머지 형제들과 공신들을 가혹하게 숙청했습니다. 강희재의 유조를 낭독했던 웅사이는 41개 죄목으로 유배되어 결국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옹정제는 일각에서 권력형 독재자라는 말을 하지만 강희재 말기에 느슨해진 국가기강을 다잡고 부정부패와 패습을 개혁하여 권륭왕조가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황위쟁탈전이 곤륙상쟁임을 경험한 그는 황위계승에 처음으로 태자밀건법을 만들었고 시행했습니다. 태자밀건법이란 황제가 후계자를 발표하지 않고 비밀리에 내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후계자 지정조서를 비단상자에 넣어 밀봉하여 건청궁의 편액기에 두었다가 황제 사후에 자손들과 대신들이 함께 개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장자 제도는 명나라가 보여준 바 황위 쟁탈전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능력 있는 황제를 선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황태자 책봉 제도는 이미 강희제 때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옹정제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강희제의 사랑을 많이 받은 데다 덕목과 자질을 갖춘 홍력을 후계자로 내정했습니다. 물론 내정밀지만 남기는 것이 불안했던지 고명 대신들에게 자신의 사후에 무탈한 후계 승계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홍력은 옹정제가 57세에 갑자기 사망하자 최초로 태자 밀건법에 따라 25살에 건륭제로 즉위했습니다. 60년 재위 동안 청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룬 건륭제는 즉위 후 첫째 황후 푸차씨 소생의 영현을 황태자로 지정하는 조서를 건청궁에 보관했지만 영현은 9살에 병사했고 이어서 황구자 영종을 내정했지만 역시 2세에 죽었습니다. 건륭제는 마지막으로 건륭 38년에 황시보자 옹렴을 황태자로 내정하고 60년에 자손들과 대신들을 불러놓고 조서를 직접 개봉하여 옹렴이 황태자임을 선언했고 이듬해 가경제로 즉위시켰습니다. 청조 역사상 유일하게 황제가 살아생전 황위를 물려준 경우였기에 매우 안정적인 이양이었습니다. 가경제는 건륭제의 총애를 받은 화신이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건륭제 사후에 숙청하고 재산을 몰수한 것 외에는 평범한 황제였습니다. 가경제는 61세에 피서산장으로 외유 중에 돌연사했습니다. 하지만 건청궁 정대광명 편액기에 있어야 할 가경제의 밀지가 피서산장 정궁 내의 단박경성 편액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경제의 유조에 따르면 후계자는 적장자인 황희자 민영이었지만 원칙과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위가 지체되었습니다. 한 달 뒤 가경제의 계후인 효화의 황후가 인정함으로써 재위했는데 그가 바로 도광제입니다. 도광제는 재위 30년 동안 쇠락해가는 청나라와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아편 전쟁을 비롯한 많은 내후의 환에 시달린 황제였습니다. 도광제는 9명의 황자를 두었지만 대다수가 요절하거나 어렸고 65세였을 때 황태자가 될 만한 황자는 16세의 혁저와 15세의 혁흔뿐이었습니다. 도광제는 황태자를 정하는 일에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혁저가 황자들 중에서 가장 맞이었다면 혁흔은 서자지만 문무를 비롯하여 다방면의 기량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주족 전통이라면 혁흔이 황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밀지는 도광 26년에 작성되어 봉인되었다가 4년 후 도광제가 위독해지자 공개되었는데 황태자는 혁저였습니다. 역사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 눈에도 이것은 청나라의 운명을 가른 오판 중 하나로 보입니다. 물론 세계 정세가 청나라 초기와는 많이 달랐기에 황제 하나가 바뀐다고 청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하겠지만 책략이 부족하고 싸울 줄 모르며 여자와 술에 약했던 한풍제는 내후의 환의 위기에 처한 청나라에 맞지 않는 황제였습니다. 한풍제의 즉위는 그의 사후의 선택의 여지 없이 유일한 어린 아들 동치제의 즉위로 이어졌고
서태후의 섭정시대를 열게 했으며 실권 없는 폭두각 시황제인 광서제의 즉위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광서제가 후사가 없다 보니 연이어 역시 황자 출신이 아닌 어린 푸이가 선통제로 즉위했지만 이미 황권은 돌이킬 수 없이 약화된 후였습니다. 혁흔이 행실이나 문장이나 무공에서 다른 황자들보다 걸출했고 개혁적인 성향도 있었으며 아들이 내신되다 강희제가 황제 1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기에 한풍제가 아닌 그가 황제가 되었다면 몰락할 때 하더라도 적어도 청나라의 황권이 정상적인 작동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